네. 네, 뭐 이어서 비슷한 질문이긴 해요. 윤석열이 이제 매일매일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앵무새 같아요, 아니면 정말. 자유라는 말을 외치든가. 자유라는 말을 외치던가. 무슨 하나 연설하면 뭐 50몇 번의 자유를 외쳤다 이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 5.18 가서도 광주의 정신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다. 그리고 이제 광주 잘 살게 하는 게5.18 정신이다 이런 헛소리를 했었는데 일본과 미국에 충성한다고 저는 본인한테 떨어지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돈 같은 거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큰거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개가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가? 그 저는 여기까지는 이해했어요. 아 얘네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보호하고 기득권의 자유를 말한다. 근데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뭐랄까? 사상과 신념화 돼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 어떤 사상과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생각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진짜 신념처럼 보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신념이죠, 반공. 그러니까 그 반공이요. 얘가 공산주의 사회랑 뭐 부딪혀본 경험이 없잖아요. 없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신념화 될수 있습니까? 어릴 때 이렇게 배웠으니까, 똘이 잔거 보고. 그런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저희가. 아, 그럼 완전 그 머리가 그냥 극우화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우리는 더 이제 세계가 어떻게 역사가 변하는지 보고 자랐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은 그 사이에 냉동돼 있었거든요. 얘는 왜 냉동이 돼 있었을까? 구술하면서? 구술하면서? 이제 고시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 세계화가 학습이 더 이상 안된 거죠. 공부를 진짜 안 했나 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얘는 딱그 어렸을 때 그때 수준 멈춰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는 거고, 또 그게 제일 편하고요, 자기 입장에서. 그 권위주의 성격자는 세상을 단순하게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흑백으로 편하죠, 이렇게 보는 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힘드니까. 그럼 이제 한미일 이렇게 자유 민주 인권 진영에 내가 거기에 같이 딱 동참한 거에 대한 어떤 네. 자부심, 자긍심 뭐 이런 건가요? 자부고 나는 이제 살았다. 형님들한테 살았다. 붙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뭔가 전사라는 무슨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난국을 탁 총대를 메고 일본 관계 딱 풀고 미국이 하라는 대로 딱 해가지고 형님들 딱 좋아하게 한일 관계 딱, 아니, 한미 관계 딱 정립하고 그런 게 되게 자긍심 느껴 보이거든요. 히틀러 유겐트 같은 거죠. 히틀러를 백으로 등에 업고 완장차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명감 있잖아요, 나름 그 애들 옛날에 유대인 죽이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윤석열한테 대통령한테 이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익이 있죠. 이번에 미국 가서도 개목걸이 받아왔잖아요. 아, 그건 큰 선물 받았어. 확실한 이익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한테는 그냥 개목걸이지만 윤석열한테는 진짜 큰 이익이 신이 돼, 신이 있죠. 그러니까요. 내 개까지 챙겨줘. 정말 이렇게 따뜻하구나. 이런 거. 틈날 때마다 자기도 차고 그러겠죠. 너무 좋아. 애정을 느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아, 미국 걸. 자, 그다음에 이제 정권 안보도 미국 덕분에 정권 안보에 대해서도 보증을 받았고. 네. 또 정권 재창출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 심리적 안정을 어느 정도 이제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북의 핵 위협으로부터, 뭐 사실 위협이라기보다는 자유 위협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거로부터 미국의 안심을 좀 시켜주는, 뭐 그런 것들에서 이제 불안함을 잠재워주니까 그 효과가 얼마나 큰데요? 아, 이게 제일 큰 저기 성과겠네요, 아, 무서워서 막 이렇게 걱정하고 이러는데 그런 거를 다 괜찮아, 내가 뒤에서 다 해줄게, 형만 믿어, 그러면 그거만큼 확실한 이익이 어디 있어요? 그러네요. 정신적으로 엄청난 이익이죠. 그리고 돈도 좀 떨어질 거예요. 모름지기 안 떨어질 리는 없죠. 그런 여러 가지 본다면 본인한테 이익이 없지 않다. 오히려 엄청난 이익을 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미국이 중심이 된 세계, 그 진영이 자유주의 진영인 거예요. 자유. 그리고 거기에 내가 뭔가 크게 기여하고 싶다. 기여도 편승했다 하는 아니지, 편승? 명령을 받아서 잘 수행한다. 아, 내가 거기 좀 껴서. 앞에서 돌격대로서 형님이 시키는 대로. 야, 저 자식 가서 죽여! 그럼 막 달려가서 때리고 막 이런 거죠. 그게 이해가 안 돼. 너무, 너무 좋은 그걸 거야. 너무 좋아할 수가 너무 있어요? 너무 행복한 거죠. 아, 그게, 그럴 수가 있구나. 근데 이거를 1년 동안 윤석열의 심리를 이해해보려고 선생님은 여러 번 방송을 했지만, 결국에 막히는 거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 같은 걸 시키면 걔네들은 그러죠. 나를 믿고 이걸 주는 거에서 너무 좋아하잖아요. 영화 같은 데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악당이 자기 부하한테 누구 가서 죽여, 이번에 이 일은 너에게 맡기겠어, 가서 다 죽이고 와, 그러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신의 나를 믿고 뭐 믿어주시는구나.
형님 믿고 가서 다 죽여야지 뭐 이렇게 하는 영화에서 보는 거는 현실에서 보니까 너무 힘드네요. 진짜 좀 약간 인정욕구가 아주 풀로 채워진 것 같아요. 인정욕구. 인정욕구는 아니고 네. 이제 위에 사람한테만. 이 사람한테만. 왜냐면 그러니까 이 윤석열한테는 어쨌든 자기 아빠가 엄청 뭘 했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는 그거를 넘어서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사람 세계 안에서는 이거보다 더 큰 이 어깨 완장은 없는 거죠. 그렇죠. 아.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은 미국하고 일본밖에 없는데 네. 미국, 그래서. 일본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뒷배가 돼주면 그 이상 좋은 게 없는 거죠. 얘는 진짜 꿈을 이루는 상태겠네요, 거기. 하늘 푼 느낌이지 않을까? 먼저 시킬 때마다, 버리지 않고 자기를. 임무를 줄 때마다. 아, 시킬 때마다 너무 기쁘고. 너무 정말 더 시켜달라고 자기가 더 설레발을 치고. 알겠습니다. 그만히 하고 싶어. 이 사람이 진짜. 어우,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진짜.